자, 이번 시간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적 측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틀린 거 그랬죠?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 파트에 들어가면 일단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생각해 뭐냐면 측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기본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상이 뭐냐면 측량에 대한 절차 중에서 측량은 의뢰하는 것이고 의뢰 대상이 아닌 게 뭐냐, 그걸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의뢰 절차 중에서는 뭐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항상 측량 의뢰는 수행자한테만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아서, 자, 수행 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해야지, 소관청이 수행자한테 제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중요하고, 그 기간 있죠? 그냥 측량 기간은. 그 다음에 측량을 의뢰해놨으니까. 예, 그 측량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적부심사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하여튼 측량 대상 아닌 거 이렇게 측량 대상이 뭐예요? 대상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이렇게 보시면 아닌 걸 보게 되면 일단 합병. 자,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다음에 뭐예요? 자, 지번 변경.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대표적인 답이에요. 이게 아닌 게, 이걸 이제 뭐예요? 이거를, 이게 대표적인 답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예요? 3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우리가 아까 이제 뭐예요? 빈출 지문에서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 여기 1번은 틀린 거 그랬을 때, 측량에 대해서, 누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한테 해당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소관청에 의뢰한다. 소관청에 신청한다. 말도 안 돼요.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인데, 기초 측량은? 자, 이렇게 기초 측량은 뭐예요? 기초 측량은, 자, 무엇을, 이렇게 기준점을 뭐예요? 기준점을, 자, 삼각점하고 보조점하고 도곤점이란 기준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일본 시대 때 설치된 거 있죠? 그런데 그게 붕괴돼서 없어지거나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기면 뭐예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개발 사업에서 신도시 만들듯이. 그게 기초 측량이고, 세부 측량은 기초 측량. 이 기초 측량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말 그대로 뭐예요? 세부적으로 자 도면을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토지 이동에 따른 뭐예요? 이동에 따른 측량을 합니다. 물론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지적정 측량,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경계복원 측량 있죠? 그게 세부 측량이에요. 그다음에 검사 측량을 제외한 측량 의뢰하고자 할때 검사 측량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 지적 재수사 측량도 그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의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수행자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수행자가 동그라미 치고 4번에 수행자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수행 계획서를 그다음 날 동그라미 치고 지적 측량 수행자는 수행 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제출한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소관청이 수행자한테 제출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번이 답이라 했죠? 왜요?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은 당연히 뭐 하는데, 측량하는데, 합병은 뭐 하지 않아, 이거.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자, 2번은 이제 반대로 뭐예요? 처음으로, 자, 처음으로 뭐예요? 30회. 지금까지 30회 전까지는 측량 대상이 아니고, 우리 작년에도 이제 시험 문제 아닌 게 나왔는데, 이 30회 처음으로 인 것을 골라라. 인거 골라라는 얘기.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신규 등록이니까 합병 안 들어갔죠? 복구.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안 들어가니까, 이게 다, 이네 가지는 다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빠졌으면, 자, 우리 아까 1번 문제 동그라미 5번처럼 이게 합병이나 지목 변경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모두 다 측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안 틀려요. 네, 그래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그런데 이제, 자, 몇 번은 이제 3번하고 이제 4번하고 뭐예요? 몇 번하고 5번도 그렇지만 이 3, 4, 5번은 이제 뭐예요?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측량이 아닌 거, 지적 측량이 아닌 거, 이제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한 번씩, 30년 만에, 33년 만에 딱한 번씩 나왔던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3번은 대상이 아닌 거 연속 지적도 있죠? 자, 연속 지적도는 절대 측량하지 않아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된 도면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에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활용할 수 없으니까 측량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해설을 연속 지적도란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된 도면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그 도면에 자, 도면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도면이 되니까
자, 이렇게 뭐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절대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에요. 측량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답이고. 예,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일단, 지적 측량 자체가 아닌 거 뭐예요? 거기 위성 기준점 있죠? 아까 그랬죠? 기준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예, 지적 기준점. 자, 이렇게. 기준점은 뭐예요? 기준점은 예, 지적 기준점이에요. 자, 이 지적 기준점은 지적삼각 측량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측량 보조점. 지적 도근 측량, 도근점이게요. 그래서 그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은 지적 측량이 아닙니다. 측량 자체가 아니다니까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작년 문제에 지적 측량 실시할 경우로 틀린 거라서, 어디에? 여러분, 어디에? 거기에 3번에, 옆에 이제 3번에 그 4번 보시면, 지상 건축물의 현재 사항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게 해서 하는 측량이 현황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 이게 바로 뭐라고? 예,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지적. 이 지적 현황 측량이다. 현황 측량. 자, 근데 지적 현황 측량은 지상 위의 건축물의 현재 상황을 뭐예요? 도면의 경계에 대비해서 표시하는 것이. 내땅 안에서만 집을 쳤는지, 남의 땅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육안으로 볼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게. 근데 거기, 그 5번에 뭐랬어요? 지상 건축물들의 현황을 지용도에 표시한다. 지용도에 표시한다. 지용도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간정보법에서는 지용도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한다 그랬죠? 의뢰 대상이 아닌 건딱두 가지뿐이 없어요. 아닌 것을 모두 안에 두 가지만 골라야 돼요. 두 가지만. 두 가지가 뭐라고? 기억점 검사하는 거하고, 니을의 제조사니까 몇번 이상이에요? 2번 이상입니다. 항상 의뢰 대상이 아닌 건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입니다. 검사 측량하고 뭐예요? 제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7번을 별표합니다. 몇 번을? 7번을 별표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 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 중 뭐예요? 틀린 거 그랬을 때, 측량을 의뢰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헷갈리냐면, 자, 측량하고 싶으면, 옛날을 따지면 대한지적공사예요. 근데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니까 어디 찾아가야 돼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딘지 모른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막연하게 어디를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자, 우리가 구청에 있을 때는 구청에 가고, 구청에 없는 도시에서는 어디 가요? 시청을 갑니다. 그러면 어디? 그 시청의 지적과에, 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흡사? 거기 공무원 같아. 그러니까 어떠 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소관청에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이게. 항상 그 수행자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측량을 의뢰할 자는 수행자한테 그 제출해요. 물론 수행자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 농촌은 말고 도시 지역에서 측량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둘을 합해서 이제 수행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행자는 뭐예요? 의뢰를 받을 때 일자, 기간 일자 수수료를 기재한 그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자, 지적 수행자, 측량 수행자 동그라미,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가 아니죠. 그 다음 날까지죠.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뭐예요? 이 제출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 다음날까지. 자, 소관청에 제출해요.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소관청에. 그 다음에 3번은 5.14일이고. 그 다음에 기지집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할 때 또는 검사니까 측량 기간은 이렇게 뭐예요? 측량 기간은 이런 식으로, 측량 기간은 뭐예요? 일반적인 기재할 때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뭐예요?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초 측량에 의한 기준점을, 이건 세부 측량이에요. 이 세부 측량 기간이고, 기초 측량 기간은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 또는 측량 검사니까.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뭐하고 뭐 같다는 게요. 측량 기간이 6일 나왔으면 검사 기간도 6일, 이렇게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같습니다.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초과하는 뭐예요? 그 4일의 초과는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한다고. 1일을 가산한다는 거죠. 근데,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죠? 기간을 정할 때는 이런 5일, 4일은 뭐예요? 2번과 3번 기간에도 불구하고,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뭐라고 이거?
검사기관이다. 그러니까요. 4분의 3이 측량기관이고 4분의 1이 뭐라고? 검사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9번 문제는 자, 다음 상조 틀린 거에서 지적 측량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아까 기초 측량 있죠? 그다음에 일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 그다음에 평판 측량은 자, 이렇게 평판 깔아 놓고 있죠? 이 평판 깔아 놓고 산발이 세우고 디드헤드라고 이렇게 격자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평판 측량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안 쓴다 그랬어요. 지금은 실무전은 전파기하고 강파기. 빛을 쏴서 빛이 반사해서 오는 걸로 거리를 산출하는 거. 그게 더, 자, 그게 더 정확합니다. 이 옛날에 일본 시대 때부터 하는 거니까 정밀성이 떨어져요. 거기다 컴퓨터 설치하는 게 전자평판이에요. 그래서 평판, 전자평판 둘, 경위세, 자, 그 다음에 전파기, 광파기 있죠? 레이저 쏴고 경위는 뭐예요? 자, 이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가 반사되는 걸로 거리를 재단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경위가 뭐예요? 경위가 가장 땅값이 싼 지역에 사는 그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적함정 측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또는이나 밑 같은 거 빼고 평판, 전자평판, 경위 셋, 전파기 넷, 광파기 다섯, 사진 여섯, 위성 일곱이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이니까. 측량이니까 뭐예요? 치으시죠? 측량이니까 뭐 치시죠? 자, 치시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평판 측량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경위,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예요? 위성 측량으로 끝납니다. 총 7개. 그러니까 위성 측량 뒤에다가, 자, 지금까지 30년 딱한 번. 수준 측량이라고, 레벨 측량이라고 뭐예요? 자, 건물 공사할 때 치는, 건축 공사할 때 치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들어가면 안 돼. 하여튼 평판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위성으로 끝나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지문에 나오면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은 이제 뭐예요? 1번은 우리가 시도회사 나오죠? 아, 시도회사 나오면 아까 반지출처 안 나왔어요. 앞에 뭐가 안 나왔어요? 반지출처가 없죠? 그 다음에 지적삼각측량 없죠? 자, 그 다음에 적부심사 없죠? 그럼 이건 시도회사가 아니라 소관청이라. 항상 시도회사 나오면 6가지. 반지출처. 전산에 대한 공부 있죠? 지적, 정보관리체계 보관. 자, 지적삼각측량. 적부심사. 이건 시도회사가 아니라니까. 항상 뭐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6가지, 시도지사 6가지를 꼭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그걸 생각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 물론 뭐예요? 물론, 거기. 자, 거기 지금 1번, 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그게 틀린 거예요.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5.14일이죠? 그 다음에, 자, 4번이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일필지일부가. 자, 이렇게 일필지부가 전이란 토지에다가, 토지에다가 갑이란 사람이 집을 짓고 뭐예요? 일부에 집 졌죠? 세금을 전으로 내야 되는데, 분할해서 이만큼은 전, 이만큼 대로 내라. 그러면 측량해야 되니까. 자, 지적 측량을 안 했다는 게, 안 하면, 그렇게 써 있죠?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정리한 날부터 몇 시까지? 30까지 측량 수리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얘기했다. 이렇게 써놨죠? 그 얘기 지금. 자, 분할을 만약에 소유자가 안 하면 소관청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으로 이렇게 측량해서 공부에 정리한 날부터 몇 시까지, 30일까지 안 되면 지방세 체납에 의한다는 거죠.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소유자 신청이 없을 때 소관청이 직권조사 측량할 경우에 수수료가 소유자가 부담하나? 토지가 바다가 된 것은 뭐예요? 아, 바다가 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못 가지 하면 안 돼, 이거.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10번 문제 갖고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건 딱, 시험 문제에, 자, 지금 올해 34회인데, 34회를 치르면서 딱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인간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더라고. 자, 그래서 참고로 보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A는 일필지에 대한 경계보건 측량을 수행자한테 의뢰했어요. 일단 경계보건 측량이에요. 무슨 측량? 경계보건 측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이 단어를 보는 순간, 뭐가 스쳐야 돼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뭐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이 보건 측량은 뭐예요? 측량은 하되,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그러니까 측량 기간은 뭐예요?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뭐예요? 예, 검사 기간 없어요. 왜? 이건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의뢰했다. 이 아래 내용의 경우 검사 기간을 제외해. 왜? 복견인은 검사하지 않으니까. 검사 기간을 제외하죠. 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예 문제를 검사 기간 제한다 그랬어요. 근데 공인수사 애가 측량에 의뢰한 소유자지는 동지역이고, 예, 필요 없고, 동지역은 필요 없고요. 기준점이 몇 개요? 16개를 설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이니까 이거 뭐예요? 기초 측량이에요. 16점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예, 초과하는 뭐예요? 1점이 있죠?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이거 5일이에요. 자, 경계보험 측량도 며칠이고, 이거. 이것도 5일이에요. 두 개를 플러스 하니까 며칠이에요? 이게 10일이에요. 답이 며칠이라고. 답이 10일이다. 몇 번이 답이에요, 이거? 3번이 답이에요. 뭘 제외됐으니까? 예, 검사 기간은 빼고, 검사 기간을 다 집어넣으라 하게 되면, 이거는 검사 필요 없죠? 이거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같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5일, 5일, 10일이고, 그냥 15일인데, 뭘 제외하니까? 검사 기간 제외하니까 며칠이라고? 10일이에요. 처음으로,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 몇회 때, 15회 때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틀렸어요. 틀렸는데. 하여튼, 자, 이 문제 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나오니까, 이 참고로 봅니다. 물론 11번은 5일과 4일이고. 그 다음에, 자, 12번은 이제 밑에 있으니까, 그 13번 볼때 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못 오라 그랬어요. 지적 기준점의 측량 절차는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뭐예요? 땅덩어리 어디에? 이 38도. 자, 그 다음에 125도. 127도 뭐예요? 129도. 가상원점 있죠? 이 공중 위에 있는, 자, 위성과 경선을 측량을 통해서 땅에 내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만나는 점에,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여기다 뭐예요? 이 산에다가는 이렇게, 자, 이 화강암 돌 있죠? 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 삼각점이나 보조점 있죠? 물론, 삼각점도 뭐예요? 평야 지대에는 뭐예요? 이 철은 녹슬이니까, 주성을 섞어서 총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비철값이 비싸니까 그것도 캐가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만듭니다. 원반 모양으로. 대표적인 도시 지역에서만 만드는 게 지적도건점이에요. 자, 예, 지적도건점. 자, 이곳을 만약에 설치하려면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고 이 계획을 수립해요. 뭘 수립한다? 이 계획을 실패. 이 계획을 실패한데, 계획을 실패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면. 자, 준비를 해, 준비. 답사를 먼저 하겠어? 준비를 먼저 하겠어? 준비한 다음에 답사를 가는 거예요. 네, 준비한 다음에 답사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답사 가서, 어디 위치에, 어디 위치에 뭐예요? 어디 위치에 이 기점을 설치할 건가? 그게 바로 선점이에요. 여러분, 선점을 잘 모르신 분, 잘 모르시면, 일단 전철이나 버스 타게 되면 나이 보통 한 뭐예요? 자,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갖고 옛날에는 한 60대 중반만 되더라도 할머니 할머니 막 그래 갖고 저기 요즘은 60대 중반 되시면 청춘이세요. 어? 뭐 하여튼 60대 중반에 또 할머니 할머니니까 왜? 자, 하여튼 자식들이 결혼해서 특히 딸내미들이 결혼하면 외손주가 먼저 아들이 먼저 저기 딸들이 먼저 시집 가니까 외손주가 많이 저기 하는데 하여튼 할머니. 그러면 일단, 전철이나 저기 타면 옛날에 뭐예요? 자리 먼저 만들려고 이 가방을 먼저 던집니다, 가방을. 아니면 버스에 가방을 먼저 놓습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점이에요. 미리 찜한다니. 이게 선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가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겠다고 선점해 놓고 나서, 여기다 선점할게요. 돌아서 까먹죠? 그 다음에 조폐예요. 조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조폐라고요. 이 바닥에다 뭐예요? 이 나무 막대기 해놓고 빨간 깃발 세우는 거 있죠? 이런 걸 조폐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관측 및, 자, 괴선배석서이니까 뭐 12번 문제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계획을 먼저 나와요. 항상 이런 화살 표시 문제가 나오면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란 단어가 눈에 안 띄면 그 다음에 조사입니다. 자, 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준비, 자, 뭐예요? 계획 수립, 준비 뭐예요? 계획 수립 먼저 나왔으니까 계획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답사하겠죠? 예, 선점 조표하고 관측 및. 그래서 그 12번은 1번이 답이고 마찬가지 13번도 이렇게 자 작성 순서에 따른다. 이건 많은 얘기니까 기억이. 그다음에 리을은 뭐 수행자가 측량을 해봤을 때는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소화. 이것도 맞아요.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기역과 리을은 다 맞는 얘기다. 이게요. 기역과 리을 맞으니까 1, 2, 3번이에요.
이것은, 자, 경계보건측량이 지상건축물의 현황에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현황 나오죠? 그건 현황측량이에요. 디귿 뺍니다. 디귿 빼야 되니까, 1번 디귿, 2번 디귿 있죠? 기용년 D라고 디귿 빼야 되니까, 4번도 디귿, 5번. 몇 번이 답이니까? 3번이 답입니다.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니엘번에는 당연히 뭐예요?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는다. 맞고, 지상 경계는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자, 그게 이제 소유권이에요. 원래 이게 원칙은 높낮이가 없을 때는, 높낮이가 없을 때는 뭐예요? 자, 이 중앙에 뭐예요? 중앙을 A 토지와 B 토지에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A 토지와 B 토지에 지상 경계를 삼겠다는 거죠. 높낮이가 있을 때는 구조물이 하단부죠? 근데 뭐예요? 이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이 바깥면을 할 수도 있고 안쪽면을 할수 있다는 얘기지. 소유권에 따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무조건 중앙으로 한다. 그러면 트인다니까 그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상 경계의 구역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할 때는 다를 때는 뭐예요?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해야지. 바깥면을 하자. 안쪽면을 하자. 이게 소유권에 따라 정해야지. 무조건 중앙으로 할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빼놓고 디귿 빼놓고 기역, 니은, 니을, 미음 있죠? 예,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몇 번이 답이라는 얘기니까 예, 3번이 답이다. 자, 여러분 14번을 별표합니다. 몇 번을 별표하자고? 14번을 별표합니다. 그래서 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예, 틀린 거 그랬습니다. 뭐에 관한 사항도 틀린 거? 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랬어요. 자, 그럼 토지 소유자는 분할할 때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요? 수행자한테. 절대 소관청에 신청한다면 틀린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수행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2번은 측량 의뢰를 짜는 의뢰서를 뭐예요? 의뢰서를 수행자한테 제출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가 의뢰를 받은 다음에, 자, 이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지적. 아, 측량 뭐예요? 측량. 이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으면 이 수행자가 일단 수행자가 의뢰받았어. 지적측량 하겠다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수행계획서. 측량한 게 아니에요. 측량하겠다고 계획한 거지. 그래서 이게 어디 등장해 이거. 지적공부 복구자료가 아니에요. 이거 계획한 거니까. 자, 이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자, 그 다음날까지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지적 소관청이다.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에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일이고. 근데 5번은 합의했죠? 합의하면 4분의 3과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 사람들한테 한번, 딴걸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네모나게 그리는 사람,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사람, 세모나게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사각형, 네모나게 그려요. 사각형. 사각형. 항상 분모가 4분의 3. 사각형 4. 예, 검사 기간은 4분의 1,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에요. 5분의 3, 5분의 2가 아니다. 아니고 5분의 3, 5분의 2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5번은 뒤에, 자, 뒤에 나오니까. 거기 16번 측량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1번에 뭐예요? 거기 지적 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그래, 아까 우리 작년 시험에 자, 어디에? 아, 지형도에 표시하려고 한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지금. 수행자는 측량을 해왔을 때는 측량 실시에서 성과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의뢰받았으니까 검사받아야 되는데. 자, 복현이. 거기 3번에 뭐예요?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삼학도 이상은 검사하나? 왜 그러죠? 삼학도. 삼학도 이상은 뭐 하나? 검사하나? 이 삼각측량과 확정측량은 시도이사야. 예, 면적 규모 이상일 때, 특히 뭐 지적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죠. 그다음에 북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게 검사하지 않는다. 북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북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자, 검사한다는 친단지. 그다음에 4번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 세부 측량 구분하고 측판, 전자 측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는 얘기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해서 평판으로 시작해서 평판으로. 평판에다가 뭐예요? 자, 평판에다가 디트레이트 있죠? 그거 그 기계 격자 모양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경위는 뭐예요? 디오데이드라고 이렇게 레이저 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은 측량은 토지를, 자, 토지로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어디에다가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자, 소관청이나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많은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7번, 자, 17번을 뭐예요? 당연히 별표하시고, 그 17번을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선에 들어갈 내용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측량 기간은 뭐예요? 5이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뭐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돼요, 5가. 그 다음에 니에는 뭐예요? 4가 나와야 되죠? 5, 4, 5, 4가 뭐예요? 1, 3, 4, 5예요. 3, 4, 5, 5, 4, 5, 4예요. 근데, 3번, 4번, 5번이 5일이고 4일인데, 맨 끝에가는 이제 뭐예요? 4분의 1이냐, 5분의 1이냐, 그 얘기죠? 그럼 맨 끝에가 미음이니까, 미음은 뭐예요? 합의를 정했는데, 4분의 3은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기니까, 예, 3번이 답이겠네. 4분의 1이죠? 이 객관식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왜? 이거 시간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맨 앞에 5, 4 보면, 맨 뒤에 뭐라고? 예, 4분의 1을 찾는 게,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디귿은 뭐예요? 기준점은 5개에, 15개 이하까지는 4일이고 초과하는 4일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 4점마다. 디귿이 4점이죠?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할 때는 그게 이제 4분의 3.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게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뭐예요? 4분의 3, 4분의 1 따로 기간을 정할 때, 자, 기준점에 설치에 필요는 없고요.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40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40일 정했으면 40 곱하기 4분의 1 해서, 4분의 3이 이게 측량기간이니까, 30일이 측량기간이고, 곱하기 4분의 1 하게 되면, 이 10일이 뭐라고 이게? 이게 검사기간입니다. 10일이. 예? 그래서, 30이라고 10이 몇 번이? 2번이 답이에요. 물론 19번은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자, 뭐 받지 않은 거?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거.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예요? 복현이 뭐예요? 복현이 그러니까, 복현자 들어가는 게 확이 아니에요. 복현이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다.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네, 검사하지 않는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